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설립 몇 년이죠? 49년, 내년이면 50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적용하면 금원식 50년 된 이 골든 애니버서리를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금원식을 3번 인도했습니다. 이 금원식을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아마존이나 반센 노벨에 가서 금원식에 관한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회의 흐름이 이렇게 오랜 결혼이 흔치 않기 때문에 금원식에 관한 자료를 만들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멕시코에 사는 한 여자 기자가 아리조나 그랜캐니언 근처에 한 노후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요즘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부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50년 하게 되었는가 그 비교를 좀 취재를 해서 신문에 내겠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시골에 그 할아버지가 밖에 앉아 있어서 할아버지 어떻게 두 분이 50년간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처음에 아내와 50년 전에 결혼해서 나귀에다가 신혼 가방을 싣고 신부가 그 나귀 위에 타고 이 그랜캐니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날씨가 덥고 경사가 지니까 당나귀가 몸을 흔들어서 신부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신부의 반응이 어떤가를 봤는데 옷을 툭툭 털면서 원! 그리고 다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내가 결혼 잘했구나. 신부가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참을 올라가는데 또 경사가지고 아주 뜨거운 그 여름 태양에 이 말이 저 나귀가 힘이 들고 땀이 나니까 또 몸을 흔들어서 신부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옷을 털면서 투! 그러더래. 원, 투, 이게 뭔가? 그리고 또 한참을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또 나귀가 몸을 흔들어서 떨어졌는데 신혼 가방에서 장총을 꺼내더니 빵! 그래서 나귀를 짜주겠습니다. 결혼 생활하다가 조금 불편하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원! 그래서 50년이 되었다. 지난 49년 어떤 분은 초창기부터 어떤 분은 좀 최근에 다양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중앙장로교회 49년 축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9년 동안 지나오면서 힘들고 또 기쁘고 다양한 일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동참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또 목사님이 고심하는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49년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겠죠.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 빌립보 4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고난, 교회의 기도 제목,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동참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4장을 쭉 보면 너희가 교회를 위해 고난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구를 통해서 가장 세계에서 비싼 향수가 얼마냐? 이 프리마라는 향수인데 23만 5천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고가의 향수와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향기, 어떤 냄새가 나는가 제가 원, 투, 쓰리 하면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원, 투, 쓰리. 어떤 냄새가 나세요? 아마 어쩐 분은 오 마이 굿네스 이런 냄새가 날 수 있고 오 마이 딜라이풀 이야 너무너무 향기롭다. 이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강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강권 한번 따라보세요. 강권. 두 번째는 강청. 강권한다란 말과 강청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49년을 맞는 우리 중앙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탁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피스메이킹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와 화목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이 예수님과 화목하도록 다시 기본,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강권인데 여기 왜 그러냐? 언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긴박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긴박감.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왼쪽 가슴을 한번 가만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요즘에 검색은 많은데 사색이 좀 없잖아요. 좀 숨을 죽이고 조용히 한번 내 심장의 소리가 들리는가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심장에 고성능 마이크를 된다고 하면 하루에 10만 번 심장이 뜁니다. 평생에 2.3 빌리언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장도 뜁니다. 청소년의 심장도 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 보신 적이 있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게 되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뭔가 좋은 펀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심장이 뛰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요. 심장이 답답합니다. 와우, 내가 이거 질식해 죽겠다. 심장이 멈춰서 1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만 아닙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 방금 전까지 심장이 건강하게 박동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나서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긴박감이야, 긴박감. 내가 오늘 숨쉬기 때문에 내일도 내 심장이 뛴다고 장담한다 그럴 분 있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서른 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랄리 경찰서인데 당신이 대니얼 팍이냐? 내가 대니얼 팍이다. 당신 빨리 지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경찰서에 왜 가야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는 전화로 말할 수 없으니까 빨리 지금 오라.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함께 랄리 다운타운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8층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갔더니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경찰이 저기 구석에 있는 한 아시안 여성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라. 갔더니 이분이 재킷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피가 흥건히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매님, 뭐 얼굴을 파묻으니까 모르죠. 자매님, 근데 그 자매님이 저를 보는 순간 저를 끌어안고 제 아내를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 가정에 필라델피아에서 랄리로 이사를 와서 이분이 주얼리 샵을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고 신방을 요청해서 그 가정에 몇몇 분들이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 남편 형제가 30대 초반인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형제가 고개를 숙이더니 우는 거예요. 이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아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이분의 마음을 성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 제가 순간 마음에 생각이 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너무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뭐 앞으로 여기 오래 살 거니까 다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날 오전에 한 외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금줄 시계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금줄 시계를 손에 차고는 그냥 나가더래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그 돈을 내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자켓에서 총을 꺼내서 여기 턱을 쐈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필라델피아에서 총을 두 번 세 번 맞아도 사는데 왜 내 남편은 죽어야 됩니까? 그 젊은 사람은 그의 심장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데 어느 날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의 처음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두 살, 세 살 된 여자 딸 둘이 있고 어머니가 필라델피아에서 내려왔는데 그 아들의 무덤을 붙잡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일 그때 이럴 줄 알고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런 후회가 지금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긴박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출석을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은 그런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죄로 간주하고 증거를 찾으라고 하면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있는가? 긴박감, 왜? 언제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을 다음에 하지 마시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긴박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온다. 두 번째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 우리가 집을 건축하죠. 공사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요즘에 우리 달라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5개월, 6개월이 다가오면 내가 앞으로 가서 살 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간간이 그 집의 공사를 살펴보는 저희 성도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장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이 분명히 기대가 되고 보이십니까? 저는 요즘에 12주 동안 시티즌 폴리스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6시부터 9시까지 이 경찰 이게 훈련을 지금 3시간씩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폴리스 치프가 하는 말이, 저희가 사는 도시 주변에 세븐일레븐과 컨비니언 마켓이 뭐 많이 있죠. 짧은 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 마켓의 주인들에게 경찰에서 편지를 보내기를, 컨비니언 마트나 세븐일레븐 그 윈도우 위에 너무나 많은 포스터를 붙이지 마십시오.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창문의 공간이 있도록 적당히 포스터를 붙여주십시오. 포스터를 너무나 다 창문을 붙이게 되면 혹시 권총 강도가 들어오거나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밖에 있는 경찰이 간간이 순찰을 하다가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많은 창문에 포스터를 붙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 경찰의 편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포스터를 떼기도 하고 적당하게 포스터를 붙이고 특별히 이 캐시 레지스터가 있는 데를 잘 보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주인도 있지만, 어떤 주인은 아, 뭐 강도가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서 전체 창문을 도배를 해가지고 밖에서 경찰이 이렇게 안에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바라봐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주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상당히 참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는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포스터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가 내 마음의 창문에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그런 기대감이 점점 식어지면서 이 땅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는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고 잡초가 많이 납니다. 잡초가. 그러면 그 잡초를 뽑아내고 잡초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잡초처럼 막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고 총기 사건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하는 긴박감,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가게 되리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첫째,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되면 위에서 이런 소리가 났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마귀는 늘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3장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랬는데 4장에 와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이 분명히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우리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피를 주고 산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나는 소리를 매일같이 자주 들어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환경과 나를 연관해서 나는 실패자인가, 내가 죄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맹인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위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를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옆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서 마게도냐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지역의 세계선교회 그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주고 재정의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 옆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저 밑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을 자세히 보시면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했다. 매일같이 유대인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한 결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달라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중병에 들렸어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달라스 First Baptist Church를 53년 이상 목회한 W.A. 크리스웰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아내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제 남편이 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데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워낙 바쁜 분이기 때문에 또 혹시 사람들이 뭐 부자기 때문에 갔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조심스러워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사람에게 혹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 하고 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목사님, 제가 돈이 많습니다. 땅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 못 쓰고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병이 나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헌금도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도 하겠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아니고 크리스 목사님은 그 불치병을 가진 부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 우리에서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 부자의 이 어려운 사람의 병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 병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부자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1불도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연락이 왔는데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오셔서 남편의 장례를 집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부자니까 많은 유지가 올 텐데 내가 그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택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면 되지. 너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회를 붙잡으라. 언젠가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를, 기회를 붙잡아라. 오늘이 그날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붙잡고 내가 영원히 사람의 손으로 짓지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집을 얻는 시민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한 번도 초청하지 않은 분은 오늘 결단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놀라운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두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dry church, dry church. 눈물이 메마르고 감사가 메마르고 찬양이 메마르고 심령이 메마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회는 침례 baptistry라고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을 채워서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침례교 가운데도 dry church, 1년, 2년, 3년, 5년 침례를 주지 않아서 침례탕이 dry baptistry, 메마른 침례탕이 되고 거기다가 잔디 깎는 기계, 거기다가 뭐 쓰레기통, 거기다가 뭐 빗자루를 두는 그런 storage로 쓰는 교회들이 있고 매년 800에서 1200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Dry church 또는 wet church, 젖은 교회, 눈물의 젖은 교회, 감사의 젖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젖은 교회, 주님의 은혜에 젖은 교회, 세례가 끝이지 않아서 늘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로 고백하는 이 물이 있는 wet church,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et church,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긴박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first and foremost, 예수님은 우리 병도 고치시고 우리를 축복도 하시고 우리 관계를 회복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우리 앞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긴박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 구원을 확인하고 내 주변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가를 확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오늘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화살을 쏘는데 뭐 전문 궁수도 아니지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무리 쏴도 화살이 저 타겟에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관역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죄인이다 깨닫는 죄인과 내가 죄인이 아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했습니다. 내 손과 왼쪽 손의 서로의 피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단절이 됐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죄 문제를 없애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자력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 그분의 신성을 인성에 부으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오죠. 그분의 신성을 인성에 부으셔서 예수님은 밖에서 보면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분 안에는 인성이 계셔서 그분이 피곤하셨지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배고프셨지만 남자만 5천명을 먹이시고 그분은 배에서 주무셨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에게서는 방법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들아 내게 오라, 눈먼 자야 내게 오라, 마음이 상한 자야 내게 오라, 가정의 파탄으로 어려운 자야 내게 오라. 그 주님께 오면 주님이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안 됩니까? 저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혹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추구하는 분, 이 긴박감을 가지고 기대감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가 좀 꺼려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빌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빌리는 중학생입니다. 빌리는 뇌성마비입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명령을 몸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스처와 걷는 모습이 아주 뒤뚱거리고 부자연스러운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어느 날 중학생들이 모여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150명이 모인 캠프입니다. 근데 빌리가 카페테리아나 또는 예배실로 뒤뚱거리고 지나가면 아이들이 빌리 뒤를 쫓아가면서 흉내를 내고 스페닉 보이, 이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라고 비웃고 조랑하고 서로 웃고. 근데 수요일 저녁에 그 진행부에서 10명씩 15그룹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룹에서 목요일날 저녁에 5분간 경건의 시간을 인도할 한 대표자를 선별해서 보내라 해서 빌리가 속한 그룹에 목요일 저녁에 큐티, 경건의 시간을 인도하는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니 우리가 빌리를 나가게 하자, 빌리를 나가게 하면 150명 앞에서 그 어색한 행동과 말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빌리한테, 헤이 빌리, 내일 저녁에 우리 큐티를 해야 되는데 네가 그걸 좀 인도하겠느냐? 근데 빌리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애들이 드디어 D-Day가 왔다, 빌리 때문에 웃고 우리는 아마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빌리가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150명이 쫙 모였는데 중간에서부터 포디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아주 어색합니다. 아이들이 입을 막고 가르치면서 저 빌리를 보라고 웃기를 시작합니다. 빌리가 가운데 포디움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긴장이 되고 말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빌리가 힘들게
어렵게 말을 시작합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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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And I love Jesus. Jesus loves me. And I love Jesus. 너무나 어색한, 너무나 불평하게 그 두 마디 하는데 5분이 걸렸어. Jesus loves me. And I love him. 빌가 그 두 마디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shaking and trembling 막 벌벌 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중학생 boy after boy 남자아이들 방금 전까지 웃고 조롱하던 그 아이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저녁에 모든 아이들이 그 불편한 아주 부자연스러운 Jesus loves me. I love him too. 이 두 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 아, 그 식당 괜찮은데 한번 가보세요. 아, 저기 마켓에 갔는데 물건이 싱싱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아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마음에 감사가 있고 때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지한 하늘의 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이 죄를 주님께로 가면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인으로 구세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장은 언제 멈출지 언제가 우리의 마감일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긴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출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교회를 나오고 순모임도 가고 믿는 사람도 만나긴 하지만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면 오늘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기대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결단인 분들은 오른손을 들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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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괜찮아요. 이거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손 드신 분들은 아주 귀한 결단을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경험이 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창리 49전을 맞는 우리 중앙장로교회의 이 귀한 기념일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대사, 외교관, 사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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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손 드신 분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직 확실히 복음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를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싶은 분도 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빌리처럼 오늘하고 부족하지만 Jesus loves me, 이 귀한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남정과 여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기본이라는 주제로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일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흘 동안 참 혼신임을 다해서 말씀 지내신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 그리고 우리 함께 암투병으로 나아가고 계신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속히 완쾌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경례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말씀대로 최고의 반응은 살아내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신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빛,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되소,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오 신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다 위에 오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오시는 우리가 기도하니 넘치소서. 넘치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을 열라 전하소서. 주여 전하소서.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기본,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
한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 아직까지 호흡 있는 날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명, 주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으키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해 흐르는 목자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절박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한 영혼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이 33살 젊은 청년 나이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한 그 사명,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 그냥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살려내어 주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생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우리 방해는 목사님이 승리시는 유성교회가 하나님 텍사스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일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쟁의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목사님의 미래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은혜를 도와요 주시고, 암 투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물 치료도 잘 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힐링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사흘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예전의 주의 나라에 서 거치며 살아내고 사랑으로 가르쳐 사랑을 얘기하시고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게 하셔서 성령의 고치를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목사님의 사랑과 모든 가족을 위하여 가시고 사랑하는 사모님의 담대한 모신을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심을 자랑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49주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다시 기본이란 제목으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9년의 역사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과거를 바라보며 백미를 바라보며 운전하는 사람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향해서 온 교회가 우리 호흡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려야 될 그 사명, 한 영혼 죽어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 바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거해 주신 사랑하는 박연아 목사님과 유성교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새롭게 이제 모신 현지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몸을 도와여 주시며,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담장을 넘어 텍사스 달라스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흐르게 넘치게 하시고 세계 열망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튼히 터치하여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강건한 육신 다시 회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청년처럼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목사님 부부에게 강건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5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절박한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려 영혼 탄생의 감격을 맛보며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품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